어, 이것도 뭐야? 이것도, 어? 와, 크, 땅숑. 아,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길, 이제는 아주 익숙하시죠? 예, 바로 맹겐보이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맹겐보이에 살고 있는 친구 모르가 저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점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사바 사바 비엥 아 저비 비엥 에뚜와 비엥 오케이 오케이 앙트레 모르 아들입니다. 모르 아들 꼬맹이도 모르 아들 버티 프레 위 제일 막내 아들입니다. 오케이 알레 부르망제 위 세봉 맥시 아 이거 모르 집입니다. 사바 예, 방금 보신 분이 모르 아내고 모르 사바 예, 사바 모르 사바 사바 예, 예. 마음시장 오케이 오케이 맥시 까이 맥시 노 꾸야 아니야 노 꾸야 메스랑 코로나 비로스 아 오늘 우리 저 모르가 입고 있는 옷이 세네갈 전통 부부입니다. 와 모르 세봉 레자비 세봉 부부 메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방드리디 오전이디 원래 금요일은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휴식일이죠. 휴식일 기독교가 일요일을 휴식일로 정했듯이 이슬람은 금요일을 휴식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이곳 사람들이 전부 이제 정복을 입어요. 정복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부부라는 세네갈 전통의 의상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게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요즘 하늘을 보면 구름이 가끔씩 많이 보여요. 예전하고 좀 틀려요. 역시 우기는 우기인데 아, 이 무늬만 구름만 맨날 보여주고 비는 안 내려요. 아우 조금 답답해요. 막 시원하게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 지금 뭐 해는 안 나지만 이렇게 쉘터 밑에서 저희들이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스. 아 뭐야? 아 따낸가? 따내나. 아, 세망 따내나. 모아비 따내나. 만 따내나. 오케이, 만 따내나. 오케이, 방금 이제 나눈 대화가 제가 그 일전에 막 대상포진으로 가슴에 통증을 많이 느껴갖고 여기 세네갈 맹겐보이 주민들도 저를 많이 걱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이 통증은 좀 덜 하느냐, 좀 나아가느냐, 어떠냐 라고 이제 묻는 게 따낸가? 따낸가? 따내나? 따낸가? 이렇게 좀 몸은 좀 괜찮냐? 이게 이제 왈로푼 말로 따낸가? 랍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아 뭐 라고 대답할 때 따내나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제 현지어를 배워요. 직접 아파가면서. 대구마. 또 대구마 띠꼬네 대구마. 대구마. 대구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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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 경상도 비슷한 사투리가 있습니다. 꼬꼬도. 이제는 이제 온도가 많이 서늘해졌어요. 확실히 우기가 되니까 기온이 많이 낮아졌어요. 오, 와, 벌 잡아먹었다. 이야, 방금 저기 말벌인데? 오, 말벌을 잡아먹네요.
오늘의 요리는 세네갈 전통 요리 제부젠. 제부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부젠입니다. 어서 왔어? 꼬았어? 레몬. 아, 레몬. 와, 포르 무시암. 아, 사세트롱. 아, 포르 무아. 와, 포르야 와. 까도. 까도, 까도, 포르. 아, 쩔어접, 쩔어접. 감사합니다. 이야, 이 귀한 이 시트롱, 이게 옐로우네요. 예, 내가 예, 노란색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옐로우색의 시트롱을 저에게 준답니다. 와, 많이도. 맥스, 맥스. 쩔어접, 쩔어접. 감사합니다. 진국이다, 진국. 좋다, 좋아. 좋다. 라면, 빨리, 좋다. 좋다. 잘 먹겠습니다. 냠냠. 야, 오늘 맛 되게 좋다. 아, 오늘 저 저한테 준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보통 보면 물고기 한 마리만 이렇게 해가 얻는데 오늘은 물고기가 세 마리나 돼요. 세 마리나. 물고기 뭐 이래? 물고기. 뭐 예뻐서. 아니 빨리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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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뭐 예뻐서. 물고기 잘라보디로 뽑아서. 고기 고기 위안돼. 여기. 고기 위. 위안돼. 비양들어 위. 요 둥글게 생긴 요게 호박처럼 생긴 요게 아프리카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 맛이 나는데 조금 강해요. 한 번 더 진국 뿌려주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게 이제 마녀 가사바입니다. 가사바. 가사바. 네, 굉장히 단단한데요. 냠비. 냠비. 왈로포. 왈로포로는 냠비라고 합니다. 냠비. 어우, 이거 맛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끊으려고 하는데 엄청 단단하네요. 감자도 아니고 고구마도 아니고 그 중간 맛 비슷한데요. 맛은 그냥 밋밋해요.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고구마처럼 잘싸하지도 않고 감자 같은 그런 전분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밋밋한 맛. 식사 중에 갑자기 모래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우리 먹는 그냥 밥 위에 그냥 확 모래가 그냥 그래서 지금 급하게 방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아, 이 모래밥 안 먹을 수도 없고 모래는 밥 반 모래반입니다. 오구적 씹고 배가 부릅니다. 이제 레깔 노노노 메트랑 수르나 노 레깔 몸디야 레깔 몸디야 수르나 보고 수르나 보바 수르나 어? 수르나 보바
Suruna no buba. Buba ko. Buba. Suruna buba. Okay, okay. Muno gale ko mudia ko. Suruna buba. Ah. Rasa jam. Chora job, chora job. Okay, jira jira. 갑자기 우리 저 이웃집에 사는 빠뚜 빠뚜가 놀러 왔어요. 빠뚜가 놀러 와서 사사벨 빠뚜 자이 빠뚜 자 아 빠뚜 자 놀러 와가지고 야 뭘 했냐면 짠짠짠짠 예 망고를 아주 이쁘게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저 먹으라고 하네요.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벌써 먹고 있어 라민.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다시 아따야. 아따야. 예, 아따야가 준비됐습니다. 아따야. 사마 맥시 젤라저. 아 우리 라민은 완전히 뭐 자기 집 안방입니다. 엎드려서 아따야를 마시고 있네. 맥시. 와 이게 세네갈 전통 차 아따야입니다. 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 오늘 아따야가 땡깁니다. 다이나 오케이 맥시. 게임보이 공원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사면으로 이렇게 지금 벽 쌓는 거는 완료를 했고요. 오늘은 성금요일이라서 더 이상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지 제가 상황을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어 저기 수도를 다 만드는 것 같은데. Easy, yesterday construction easy. 어? 오케이 오케이 꺼내. 아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아주 귀엽게 만들어놨다. 튼튼하면서도 귀엽게 만들어놨다. 어 물 나오네. 이야 굿. 예, 이게 참 귀한 물입니다, 여기는. 철철철철 잘 나오네요. 아우, 세봉. 예, 이게 지하로 관을 묻어서, 물은 지금 연결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나중에 나무를 심을 때 물을 준다거나, 또, 뭐, 아이들이 놀고, 목마를 때 물을 먹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가정집 수도에서 받아 나오는 물이랑 똑같거든요. 여기는 여기 이제 샤크 뚜루아메타 이 3m 간격으로 저기 지금 철근을 이렇게 박아 놨습니다. 철근을 이렇게 박아 놓고 여기 양쪽에 이제 나무를 대고요.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을 겁니다. 사스 콘크리트. 주스카이시. 콘크리트. 이 위에까지 콘크리트를 붓고 나면 저기 저 양쪽으로 라면 놔봐. 보내 있어. 저기 저 3m 달리는 양쪽으로 해서 이 그리. 야나 콘크리트 있어. 투. 오케이. 야나 콘크리트. 앞으로 나 사. 밑에 그리. 아. 아, 사 콘크리트 사 설마. 너 사 콘크리트 사바 분이 있을까 있어. 메 있어 오시 있어. 있어 오시 야나 콘크리트. 아, 오케이 오케이 꼼프랑. 예. 오케이 라민 또 매. 자 라민 손 쪽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먼저 환불로 쭉 가고요. 그 위에다가 다시 그 아이론 바. 사세 아이론 바. 예, 그 철근 바를 계속 꼽아서 염소들이 못 들어오게.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밑에 층에. 예, 콘크리트를 싹 하고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그 콘크리트 벽 위로 아이론 바, 그 철근 바를 계속 꼽아서 약간 미간도 생각해서 울타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위. Very strong. 예, 아주 그 울타리를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오케이, 세봉. 네, 우리가 맹겐보이 마을에 가로수로 심은 나무인데요.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고 또 저기 한 그루 있고요. 거의 10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늦게 크네요. 야, 언제 클래? 언제 커서 여기까지 클래? 여기까지만 커주면 좋은데. 야, 이걸 매일매일 보고 있으면 정말 안 커요.
아, 다른 나무도 한번 볼까? 아, 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컸네요. 새 잎이 많이 났어요. 와, 이게 불꽃나무인데요. 와, 이거는 새 잎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 여기 땅이 좋은가 봐요, 이쪽만. 특히. 물도 좀 젖는 흔적이 있고. 야, 그래도 크자면 멀었다, 아직. 여기 꼬르자 나무 이것도. 이것도 지금, 아, 위쪽에 새 잎이 많았어요, 위쪽에. 와, 좋다. 무럭무럭 크거라. 제발 좀 빨리 크거라. 야, 비를 좀 한번 맞으면 확 클 것 같은데. 비 너무 비가 오질 않네. 아, 이거는 칠레의 불꽃나무 하는 건데요. 아, 이거는 이게 나무 줄기 옆에서 새 잎이 많이 돋아났어요. 좋다, 좋아. 어? 네, 솔레. 네. 네, 잎이 많이 났어요, 지금. 세봉. 우와, 이거는 완전히 죽었어요. 나무가 죽었는데, 야,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 엔섹트. 와, 불개미들이 완전 나무를 잡아먹었네. 아, 무섭다. 저기 딱 개미 집이고. 와, 이거는 장소를 옮겨서 다시 심든지 해야 되겠다. 우째 이런 일이. 와, 이 아까운 나무가 한 그루 죽었네요. 아, 이거는 지금 오늘 성 금요일이라서 오늘은 뭐 다 놀고 있으니까 못하고 내일 다시 와서 다른 위치로 지금 옮겨 심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그 위치를 잘못 골랐나봐요. 이거 완전히 그 개미 소굴이네, 개미 소굴. 우와, 이렇게 바글바글하네. 불꽃나무인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작은 걸 심었나봐요. 아, 아직도 지금 베이비다, 베이비. 아우, 무럭무럭 크거라. 언제 여기까지 올라오겠노? 아, 멀었다. 올해 안에 올라오겠나 모르겠다. 지금 꼬르자 나무인데요. 여기 잎이 지금 바람이 여기가 시다 보니까 잎이 흔들리면서 여기 철망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예, 지금 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당나귀똥이지? 이거 안. 당나귀똥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당나귀똥이라도 비료가 없어서. 무럭무럭 크거라 너도. 고르자. 우리가 이 나무는 잘 골랐는 것 같아요. 고르자. 고르자 나무. 야, 우리 당나귀들이 이제 먹을 풀이 많아서 좋아졌네. 아, 맛있게 식사하고 있구나. 아, 우리가 이제 벽에 칠할 페인트를 전부 사놨습니다. 사놔가지고. Painting for me. 네. Painting for pots. 오케이. 이거는 이제 벽 쪽에 칠할 페인트고요. 이거는 이제 문에 칠할 페인트고요. 좀 구분해서 사놔가지고. 지금 솔도 사놓고요. 제가 오늘 저 페인트 사놓으면서, 친구인 발라 아시죠? 발라. 잘 발라. 발라에게, 자, 오늘 뭐, 비록, 성스러운 휴일이지만, 페인트 작업 하자. 라고 이제 말했는데, 아, 이제 실패했어요. 오늘은 도저히, 예, 안 된답니다. 일하지 않고 오늘은 쉬어야 된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세네갈 강인데요. 강 옆에는, 여기도 주민들의 어떤 개발 의지가 많이 보이네요. 강 옆에는 땅을 놀리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개인 밭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양이나 염소가 못 들어가게 울타리 치고요.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저기 큰 가지가 하나 보이네요. 가지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고. 아, 여기는 이제 여기 나나라 그러죠. 이곳 말로는 나나라고 영어로는 페퍼민트. 이제 박하입니다. 박하. 이거 사람들이 주로 아따야라고 차에 많이 넣어 먹는 박하입니다. 박하. 맛있어요.